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헬스나 필라테스, 스크린 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관련 지자체에 신고를 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에 대해서는 어떤 세무 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운동기구들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증 매입일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창업을 하고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법적 증빙을 챙겨야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이 이외에 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법상 불이익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불인정합니다.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불인정하여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정 매입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 골프 등 체육시설의 일반적인 고정 매입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케이블 TV, 정수기 등 렌탈료 등이 일반적인 고정적인 매입 비용입니다. 이런 고정적인 매입 비용을 챙김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경우에는 가끔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의 경우에는 입주 시에 관리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다른 고정 비용들은 해당 거래처에 문의하여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